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진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서 428억 원, 천화동인 1호, 50억 클럽과 관련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의 자료를 윤영찬 의원에게 넘겨줬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날 김만배 씨 측은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 간에 2019년 11월 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 씨가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 씨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던 428억,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부분,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 등을 A 변호사가 윤영찬 의원한테 녹취록을 포함해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기자를 통해 들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8월 말 경기 수원 지역 인터넷 매체에 처음으로 대장동 의혹이 실렸고 이후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대장동 의혹을 파고 나섰는데요. 동아일보 출신의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계 대표 인물이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경선 불복을 종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같은 당 동료를 공격했고 결국 대선 패배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셈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 지지 세력인 개딸들도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장동이 논란이 된 이유는 정영학이 이낙연 측에게 대장동 관련 자료를 넘겼고 그것을 이낙연 측에서 경기경제신문에 제보했기 때문이라는 퍼즐이 맞춰졌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했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당일 즉각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남욱의 진술로 그동안 의혹만 있던 것이 확인됐다. 악마 그 자체다. 이낙연이 조국도 치고 이재명도 친 거였다. 절대 다시는 정치판에 발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도 반개혁파 이낙연 등을 모두 출당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수천여 명의 권리당원들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국내 정치 사안에 대한 입장을 꺼려왔었는데요. 지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정계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 입국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이낙연 전 대표를 철저히 감시해 다시는 정계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이낙연계는 민주정부와 민주시민들에게 대역 죄인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